먼저 베이스를 사용해 줄게요. 이건 얼굴을 전체적으로 벨벳처럼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 베이스인데요. 오늘은 눈에 화려한 글리터가 올라가는 만큼 피부는 보송보송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손가락으로 얼굴 전체를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와, 근데 화장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얼굴이 진짜 없어 보이네요. 와, 대박. 파운데이션은 전체적으로 촉촉하면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거는 정말 촉촉함, 커버력이 보통인 제품이라 어떤 도구를 쓰냐에 따라서 피부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듯 저는 오늘 보송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스펀지를 사용해 줄게요. 근데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리퀴드 리프트랑 파운데이션의 특성이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해서 얼굴의 안쪽 위주로 커버력과 지속력을 높여줄게요. 요즘은 주로 얇은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안쪽에만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해서 피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고체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트러블을 가려줄게요. 저는 보통 넓은 면적의 커버력을 높여줄 때는 리퀴드를, 트러블을 가려줄 때는 고체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커버력이 좋아서 제가 저번에 완전 칭찬을 했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한동안 못쓰다가 이번에 다시 면세에서 구매를 해왔어요.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세팅해주기 위해서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를 사용해줄 건데요. 입자가 고와서 요즘에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스가 좀 불편해서 케이스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쉐딩을 사용해서 음영을 잡아줄게요. 오늘은 눈이 포인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음영이 눈에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의 전체적인 음영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오늘은 제 눈썹 모양에서 최대한 아치형으로 그려줄 거예요. 아치형으로 그릴 때는 눈썹 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썹이 시작되는 아래 부분을 더 내려서 그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눈썹 앞에 모양이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눈썹 산이 더 올라가 보이거든요. 연한 색을 사용해서 눈썹 시작 아랫부분과 전체적인 색감을 채워주고 진한 색으로 눈썹 산을 높여서 그려줄게요. 컨실러를 사용해서 모양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브로우 마스카라까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가며 골고루 색을 입혀주고요. 오늘 섀도우는 전체적으로 가벼운 색상의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스킨톤의 색상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고급스러운 느낌의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서 딱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음영을 넣어주세요. 쌍꺼풀 라인 안쪽에는 섀도우가 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글리터를 사용해서 다 가려질 거거든요. 언더 전체도 살짝 쓸어가며 발라줄게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글리터를 올려줄 건데요. 먼저 글리터 실러를 면봉으로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바른다는 느낌으로 안 발라도 어차피 삐져나간 부분은 투명으로 굳어서 괜찮아요. 실러를 듬뿍 발라주고 단단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글리터를 절대 문지르지 않고 툭툭 올려주세요. 아, 근데 자꾸 카메라 앵글로 밖으로 나가버리네요. 대충 그래도 느낌 오시죠? 안 오나? 꼬리 부분은 쌍꺼풀 라인과 눈 언더라인이 이어지는 부분에 모양을 만들어서 캐치라인 모양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쯤 되면 글리터가 광대에 진짜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브러쉬로 한번 털어주고 이런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톡톡 찍어내듯 벗겨내줄 건데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파운데이션이 같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쓸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떼어내주세요. 그리고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조금 더 또렷하게 포인트를 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 안쪽은 끝에서 앞으로 갈수록 연하게 그려도 좋고 앞까지 일정하게 쭉 그려도 저는 엣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취에 맞게 그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더 삼각존에는 좀 전에 사용했던 섀도우를 다시 한번 발라서 깊이감을 한 번 더 줄게요. 그리고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리퀴드로 먼저 위쪽에 라인을 그려주고 뷰러를 해준 뒤에 다시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메워줄게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줄까 하다가 속눈썹을 붙이면 너무 풍성해서 오히려 글리터 포인트가 묻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본연의 속눈썹을 마스카라로 섬세하게 쓸어줬어요. 아, 언더도 꼼꼼히 쓸어주세요. 언더가 빠지면 너무 눈 위쪽만 포인트가 들어간 것 같아서 약간 동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꼭 언더도 쓸어주세요. 블러셔는 누드와 핑크를 섞어서 볼 외곽을 중심으로 쓸어주고 입술은 최대한 포인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분한 MLBB 색으로 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렌즈까지 착용해주면 끝! 요즘에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많이 올린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도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